경기도 화성시는 제2기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는 민관 협력 기구로 제2기 위원회는 2026년 6월까지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, 시행 계획 점검 평가,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등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화성시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제1차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 보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